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7번째 말렙 캐릭터를 한번 추천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말렙 캐릭 추천 방법은 이제 그 캐릭터를 영상 아래 해놓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좋아요가 제일 많은 캐릭터를 합니다. 언제냐? 제가 다음 방송을 키기 전까지 할 예정입니다. 자, 후보자들이 있던데요. 전사, 히어로, 팔라딘, 다크나이트, 법사, 불독, 성쿨, 비숍, 공수, 보호마스터. 아, 짧게 쓰자. 보호마스터, 낙라, 팔라딘, 보호마, 신구, 도적. 잠깐만요. 대슬, 대벤, 볼레, 베메, 와헌, 메카닉, 제노. 아란, 에반, 루미, 메르, 펜톤, 은월, 소마, 이하이, 풀루이, 윈부, 나오고, 스커, 카이즈. 엠버, 카데나, 제도. 키네시스, 일리오. 여기서 없는 캐릭터가 뭐지요? 일리오. 여기서 없는 캐릭터가 아크가 없는 거죠. 아크하고 끝인가? 40캐릭터거든요. 1, 2, 3,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30, 30, 30. 아, 막 딱 40개네. 다 있죠, 40캐릭터. 그럼 여기서 제거해야 될 캐릭터가 있습니다. 나로시에도는 제가 말렙이기 때문에 없애고요. 팬텀 말렙이기 때문에 없애고, 나우 없애고, 바이퍼 없애고, 은얼 없애고. 여기서 지워야 될 캐릭터가 있습니다. 메카닉을 지워줍니다. 그 다음 누구를 지워야 됩니까? 제로를 지워야겠지요. 그 다음에 미아이를 지웁니다. 그 다음에 데슬 데벤을 지웁니다. 이 캐릭터를 왜 지웠냐? 이유, 말렙을 지운 이유, 말렙이니까. 두 번째, 다음 캐릭터 지운 이유. 아, 교과가 두 개입니다. 교불이 두 개, 교불이 두 개입니다. 안 됩니다. 두 개 안 됩니다. 아, 제 나이트워커의 엠블을 보시면은 100만원을 썼습니다. 유니크, 유니크. 18%에 12% 유니크, 유니크를 쓰고 있습니다. 아, 안 됩니다. 교물 두 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캐릭터를 주구장창 들고 가는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는 이해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여기 남았지요. 아 요렇게 남아있는데. 아 그다음 캐릭터 세 번째까지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구하기가 힘들다. 요거는 좀 제거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아 요건 안됩니까? 아 마지막 제거. 아, 요거는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치가 생각하기에 사냥이 너무 아니다. 요정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숍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뱀에도 좀 아닌 것 같고. 아, 요 정도까지는 제가 법사 쪽에서도 한번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와우는 제가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와호는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요. 와호는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노는 안됩니다. 제노는 이제 놀자 템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제노는 안될 것 같고. 법사는 요정도까지는 제가 한번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카이저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카이저도 지워줍니다. 블레도 좀 힘들 것 같고요. 야 전사 쪽 선택하면은 전사일 것 같은데. 아 그냥 다 지워도 될까요? 아 그래도 되겠습니까? 아 요정도? 요정도 괜찮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아 전사의 의견이 별로 없군요. 전사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사를 원하시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군요. 아 전사를 원하시는 분이 없었군요. 아 미안합니다. 저도 하고 싶었는데 전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 드블도 없애자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예, 예. 아, 요 정도까지? 요 정도에서 추천받으면 괜찮겠습니까? 됐습니까? 네네. 요 정도 괜찮습니까? 아니, 제가 보마 메로 윈부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아 요정도 요정도로 해서 추천 받읍시다. 네네 요정도까지만 해서 추천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요정도로 해서 제가 1,2,3,4,5,6,7,8,9,10,11,12 13캐릭터에서 제가 추천을 받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올린 뒤에 제가 아래쪽에 이 13개의 캐릭터를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